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목요일 매일신문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 공휴일제가 도입됩니다. 우선 정부와 관공서부터 적용되고 점차 민간 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에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민간 부문의 경우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 등에서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과잉 보조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이 올해 들어 가장 과열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26일부터 28일까지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 사이의 번호 이동 건수는 12만 8천 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에 5만 9천 건보다 2.1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 하루 평균 번호 이동 건수는 5만 1천 건으로 방통위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수치인 2만 4천 건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신작 스마트폰 출시 이후 구 모델의 재고를 소진할 필요성이 있었던 데다 아이폰 5S, 5C가 출시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대표 자동차 부품 업체 중 하나인 평화 발레오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해 기술 연구소와 새천 공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평화 발레오는 창립 25주년을 맞이해 29일 창립 행사와 함께 성서 5차 단지에 건립한 기술 연구소와 새천 공장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프랑스 발리오의 잭 아쉐보아 회장과 함께 클로드 레슐레 파워트레인 그룹 사장, 김송호 발레오 한국 본부 사장, 제롬 파스키의 주한 프랑스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평화 발리오는 1988년 평화 크라치 공업과 평화 전공, 발레오사가 합작해 설립한 회사로 778명의 종업원의 작년 매출이 4,4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클러치 전문 생산업체인 평화 발레오는 국내 자동차 대부분의 클러치를 생산해 현대 기아와 르노 삼성, 쌍용 등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요즘 TV 드라마를 보면 연상녀 연하남 커플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실제로도 결혼하는 여섯 쌍중한 쌍이 연상녀 연하남 커플이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혼인 건수는 월 평균 2만 6천 건이었습니다. 월별 평균 혼인 건수는 10월이 3만 8천 건으로 가장 많았고, 11월과 5월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남녀 모두 초혼부부 중 연상남 연하녀 비중은 2002년 74%에서 지난해 68%로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연상녀 연하남 부부의 비중은 같은 기간 12%에서 16%로 4%포인트 늘었습니다. 얼쑤 임업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어제 김천에서 열렸습니다. 2013 경북도 산림문화축제이란인 얼쑤 임업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30일 김천직지문화공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용 도지사, 신원섭 산림청장, 박포생 김천시장, 임원 후계자, 숲 해설가 등 1,7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경북도 7만여 임업인의 화합을 위한 이날 행사는 지역별 우수 임산물 전시, 체험 행사, 각종 장비 전시와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에는 올해 세 번째로 맞는 2013 경북도 산림대상과 산불방지 유공자 시상이 함께 이어졌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구 경북 한낮 기온 20도입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